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27일 배당락 일입니다. 당초 예상 좀 우려와는 다르게 시장 변동성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1% 넘는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이었죠. 이 세금 때문에 어제까지는 코스피에서 개인이 하루 만에 1조 원을 팔아치우는 흐름도 확인이 됐는데 이 세금 부담이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 활발하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2차 전지 배터리 수명 사이클 가운데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핫테마 시간에 짚어봐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의 전문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출연이 되겠네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뵙는 날이 된 것 같아요. 또 내년에 또 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노란톡방에서 이제 안 나오시는 거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지금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길 거야. 아니면 크게 개파락을 할 거야. 예측을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제 관심 종목으로 보았던 에이징랜드 보셨죠? 어제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그 매수 타점 잡아드린 곳에서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어제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찾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각에 저희 노란톡방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바이오가 급등 중에 있고요. 파이넨텍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EM넷도 우리가 큰 수익을 좀 내고서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노란톡방 많은 분들 입장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올려드린 내용이죠. 해외 증시 사항이에요.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가 연착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죠. 자, 인텔과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증시를 견인해가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 국채시장은요, 큰 변동 없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인텔이 자 이스라엘에다가 신규로 칩 공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에 계속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소식에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흥해의 어떤 긴장감 고조 속에 국제 유가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오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요 인텔, 신경 쓰이죠. 네, 미국에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해먹겠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국내 증시 사항이에요. 코스피 시장에서요. 대형주들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반도체 섹터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죠. 그래서 주가가 배당 나기에는 어떤 개파락을 하는 하락하는 점들 인지하고 계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면 고배당 종목들 가운데에는요, 내년으로 배당 기일이 늦춰져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 체크하시면은 금방금방 또 알아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수급들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금 현재 기관과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분명하게 바뀌는 타이밍이 나온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얼마나 외인들의 매수세 가 밑에서 받쳐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해서 내년을 위한 포트 구성을 준비하면서 매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항상 통계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연말과 잘 오늘 오전에 노란 톡방에서 원포인트 해드렸는데 연말과 연초가 있죠. 연초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어요. 코스피는 어때요? 그렇죠. 약간은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증시 시간대별로 업황 흘러가는 것들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아마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거래량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하락인지 아니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잡힐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배터리가 되겠어요. 자, 무슨 상품이든지 간에 사용을 하면 재활용을 하던가, 그죠? 폐기를 시키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해에요, 여러분. 80억 달러라고 합니다. 재활용 시장이 2040년 내는 무려 26배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우리 많이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 KPS와 성일 하이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공략하는 그 구간 내에서만 공략을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고 어제도 이 관심 종목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이징랜드 정확하게 우리 그 구간 잡아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S예요. 차트는 항상 어떻게 보셔라? 길게 보셔야 된다. 길게. 아시겠죠? 고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휴대폰으로 요 구간만 보시기 때문에 고점인 것 같아, 저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차트를 길게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노란 톡방에서 두 가지의 어떤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요거 저점인 것 같은데요. 요거 추가 진입을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차트를 길게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자리가 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종목 질문하실 때 삼성전자, 종목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삼성전자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그렇죠. 평당과 비중 이러한 것들도 좀 필요하다. 어제 무려 1시간을 거쳐가지고 종목 상담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문제되는 종목들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해 나갈게요. 자,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한 대로 유통주식수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터진 거래량들 체크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추세를 그어보셔야죠. 추세, 그렇죠? 추세,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도 그어보고 너희들이 이 라인을 지켜내다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시켰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터진 거래량,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다? 오케이.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물량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설거지를 했다. 내가 한번 다 해먹고, 엑시트하기 전에 한번 더 했다. 오케이, 우리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물량 가지고 눌러놨다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지, 너희들 왜? 이제서야 저점을 관리하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살포시 틀어놓는 변곡이 발생되게끔 만들어 놓느냐 이거죠. 추세의 전환, 즉 변곡점은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저점 관리를 시작을 했네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딱 봤어요. 위에 그죠? 가장 큰형 그리고 둘째 형이 기다리고 있고요. 밑에서 막내하고 넷째, 그죠? 5일선이 막내죠? 21선이 누구예요? 넷째 형이에요? 둘이서 굉장히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밑에서 막 올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이 되겠죠, 여러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기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요 날요, 우리 언제죠? 요 날. 요 운봉 다음 날 시가를 보시면서 그 시가 밑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한번 KPS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월봉 한번 볼게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끝났나 보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다 손절을 치고 있는데 왜 이제서부터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다시금 양봉 캔들로 전환을 했느냐 이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계속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안전벨트까지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KPS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성일 하이텍이. 아, 워낙에 뭐 유명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만큼이 터졌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뜨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럽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갭이 있었어요. 어머나, 얘네들 관리하는 애들이구나. 어머, 저 남자는 피부관리도 하나 봐. 관리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놓고 나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한번씩 그어보세요. 추세 라인 한번씩 꼭 그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저점 라인에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티 안 나게 살포시 돌려놓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자리에 잘못 들어가서 우리가 뼈 아픈 손절을 했다. 그럼 복수해야 되겠죠, 복수.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세요? 만약에 자칫 단타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손절하고 나오면요. 네, 제가 복수하러 갑니다. 자, 저점을요, 어때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겨운 시간을요. 우리가 과거 차트니까 그냥 조금 횡보시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은요. 여기 못 버텨요. 이 기간요. 못 버팁니다. 분명하게 던지고 나온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량을 지금 현재 얘네들이 받아내고 있지 않느냐. 자, 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확대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 내에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면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내려야 돼요. 그리고 들어갔던 물량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거래가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21선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격이에요, 이격. 그죠? 이격은 각각의 이평선들이 한쪽으로 몰려있게 되면 주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이격에 쓰이는 이평이 며칠이에요? 20일과 60일을 쓰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된 다음에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21선을 터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의 대응 방법이 될 것이고 한 템포 빠르게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렇죠. 비중 관리를 통해 갖고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네. 여러분, 너무나 이쁘게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21선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일부 진입 후에 나머지 물량을 대기 매수로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인 구간에 터치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위에서 지금 큰형이 일로와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터치는 한번 하러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 관리만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매매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자, 월봉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저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할까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 수익 조금 내겠다고? 아니에요. 앞전에 있던 물량들 체크했죠? 자, 오면서 윗꼬리로 다시 한번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물량 확인되니까 어때요? 눌러야 되겠죠?
물량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르는 거예요. 눌러놓고 나니까 거래량이 싹 죽어나가는. 아, 더 이상은 던지는 사람이 없구나. 오케이. 자, 저점관리. 예, 김 팀장. 네, 저점관리. 알겠습니다. 자, 저점관리 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성일 하이텍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 오픈방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노란톡방. 오늘 우리바이오, 파인엠텍, 그죠? EM넷 지금 계속 수익 중이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수익도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렇죠. 원포인트 학습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해서 바쁘시니까 계속 요거 노란톡방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저녁에 퇴근하시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는 원포인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가서 우리 또 새로운 종목 한번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 다시 한번 입장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QR코드 써보셨던 분들, 편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쪽 스캔하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알맞게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때는 단톡방 참여코드 걸려있으니까요.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7788 걸려있는 방이니까 틀리지 않도록 한 번에 틀림없이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대표 번호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실 때 내용을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만 간략하게 적어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링크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규 방송 시간 이렇게 장중 11시 뿐 아니라 밤에도 또 때로는 휴일에도 그리고 개장 전에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 주식 정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매 관련한 또 강의 관련한 자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대화에 참여해주고 계신데 앞서 오프닝 송 오늘 검은 고양이 내로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요. 워낙에 노래를 또 자주 해주시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하면서 함께 궁금해하시기도 하는 방이에요. 1년 동안 우리 차트 매니저 전문가님이 또 노래하는 전문가로 매일 저희에게 활력을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맞이해서 좀 미리 덕담 한 말씀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전문가님? 자,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키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강사한테 가야 되겠죠. 그죠? 자동차를 배우고 싶어요. 자동차 면허를요. 면허를 따야 되겠죠. 학원을 다니셔야 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요. 벤츠 못 산다니까요. 예. 네. 못 사요. 500만 원 가지고요. 여러분, 서울 강남에 아파트 못 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장 허위 광고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뻑하면 2000%네, 뻑하면 5000%네, 이거 긴급 정보를 받아들였네. 아유, 여러분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라니까요. 내년에는요, 딱 내가 목표한 수익률, 계좌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소형주에서 수익 난 금액으로 대형주들, 그죠? 하나씩 적금 한번 넣어보세요. 네, 내년 딱 1년 동안만 한번 내가 대형주 하나 딱 정해놓고 매번 수익 날 때마다 수익 금액의 절반씩은 그 적금주를 한번 모아 가보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재미도 있고요.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해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일확천금이요? 안 돼요. 그렇게 수익 내시면요. 언젠가는 또 다 내 손을 떠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금 들어오면요, 여러분. 내 주머니, 내 지갑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 계좌에 보이는 거는요. 숫자일 뿐이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제도요.
1시간이 걸렸어. 1시간. 정확하게 59분 30초 정도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뭐 어떤 영상 올려드렸어요? 종목 상담 영상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어제 한 것보다 종목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올려드리면서 이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니까 어제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종목 상담 쭉 해드렸더니요. 아유, 너무너무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시간 되실 때마다, 그죠? 그리고 장 안 열릴 때 퇴근하시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30분짜리, 40분짜리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3개월만 공부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은 혹시 이 100일간의 뭐 몸짱 만들기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여러분, 3개월 정도만 공부하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별로 막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죠? 아니요. 3개월 뒤가 딱 되시면 종목들이 보일 거고, 왜 그 자리를 기술적 분석으로 파악을 했는지에 대해서 눈에 자꾸 들어오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전거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세발 자전거라고 뒤에 타다가 아빠가 뒤에서 막 잡아주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놓으면은 내가 혼자 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여러분, 일정 기간만 딱 공부해 놓으시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 실력은 점차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칭에 주의해 주시라고 제가 계속 당부드려요. 네, 그래서 저인 척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대1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여기에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셔갖고 상담하시면은요 큰일 나요. 아시겠죠? 혹여라도 이러한 채널도 있으면 신고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이데일리에서 제공하는 노란톡방 외에는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곳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저인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동기요. 자, 3년을 같이 공부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대동기요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바이오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우리바이오 및 파인엠텍 뭐로 잡았냐고요? 거래량 보고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자꾸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 일단은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0하나 창을 여시면 키움 현재가 여러분들 맨날 보시는 이 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식수가 나와 있어요. 주식수. 이 주식수는 상장이 되면서 나왔던 총 주식수겠죠. 요거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요. 어머나, 유통수로 바뀌어요. 뭐지? 뭐예요? 실제로 지금 사고 팔고 유통이 되는 주식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지금 현재 거래량을 체크를 하실 때 총 주식수로 하셔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수로 하셔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수로 하셔야죠. 네, 지금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고 그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통수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이거 거, 주, 매,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확인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어제도 우리가 공략한 종목이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또 새롭게 공략한 종목이 있었는데 대기 매수로 잡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밑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자, 5,300원이 우리가 공략할 대응가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종목을 딱 봤더니 단주가 막 들어와. 1, 1, 1, 1, 10, 10, 10.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호가가 쑥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열이면 열. 어떻게 하신다? 다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제가 이 대응가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대응하기로 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 시장가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예 안 사지면 그만이에요. 아예 안 사지면 내 거 아니야.
여러분 자동차 사러 가셔가지고 다 마음에 든다라고 다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 보러 가가지고 그 집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다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다가 뭘 한다고요? 지뢰를 따다다다다다 걸어놓으세요. 내가 매수하는 비중을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다 나눠갖고 걸어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딱 넣어놓는 거예요. 나 있잖아 3780원서부터 3760원까지 나눠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아니 매니저님, 네?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요 위에 있는 것만 체결되고 날아가 버리면 아깝잖아요. 아유 위에 있는 거라도 체결돼갖고 날아가는 게 어디예요? 다음 밑에 있던 물량 체결이 안 되면 또 다음 종목 공략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해놓고 나서 체결이 됐어요. 오케이 어떻게 한다? 매도 설정을 걸어 놓으셔야 된다. 내가 보면서 고점에서 매도하시겠다고요? 에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보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세요. 스캘핑 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0.5% 뛰기, 0.7% 뛰기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내가 15%에 난 정확하게 팔 거야. 매도 걸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 매도 어떻게 거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저 8시 40분서부터 회의 들어가면 9시 반에 끝나는데 이미 그때 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키움증권 기준 0624, 0624, 그죠? 창을 딱 열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열려요. 그러면 저 탭에서 자동으로 매도를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실 수가 있는데 잔고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의 뭐가 나온다? 보유하고 있는 잔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설정을 클릭, 그리고 나서 스탑로스를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잔고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익 실현, 나 이익을 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가운데에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물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오케이. 50만 원을 나눠가지고 57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해요. 아니면 잠깐 어디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서 링겔을 좀 맞아요. 아니면 낮잠을 좀 주무셨어요. 주가가 이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요.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며칠 동안? 무려 90일 동안.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주가가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서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휴대폰. 아유, 나 차트 매니저 나 있잖아. 나는 휴대폰만 보는데 휴대폰으로도 가능해? 가능하다고요. 자, 주문 탭에 들어가서요. 자동 감시 주문 있죠? 여기에 보시면 매도 조건 추가라고 있어요.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잔고가 드르륵 나올 거예요. 그럼 하나씩 클릭을 하셔가지고 하나씩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90일 동안은 내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요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큰손 형님들도 다 하시고요.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도 한단 말이에요. 엑스레이 현재가로 한번 보세요. 다 걸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시냐고요. 이거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왜 안 하시냐고요. 그죠? 증권사에서 하라고 그리고 수익 잘 내시는 분들도 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못 챙기면 왜 저도 못 먹는다라고 표현하죠? 네. 수익은 수익 줄 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뭐 원하는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는데 올해에 저는 이루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를 저는 갖기는 했어요. 근데 내년에 또 우리가 또 찾아야 되잖아요. 내년에. 바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년에 신형 모델이 새로 나오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그놈을 어떻게 한번 좀 데려와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요. 조금이라도 투자는 하셔야 되겠죠. 어떤 거를요? 마중물을 넣으셔야 돼요. 마중물.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집에요. 마당에 이렇게 그 지하수 이렇게 퍼내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갖고 이렇게 하면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붕 떠갖고 거기다 이렇게 쓱 넣은 다음에 막 하잖아요. 지하수가 그냥 철철철철철 넘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 바가지는 넣으셔야 된다. 뭐예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원하시는 것을 얻어가실 수 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 공부할래 안 할래 옛날에 그 이휘재였나요? 오케이 결정했어 이거 있잖아요. 이제 새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 단단히 한번 먹으시고요.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네,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공부하러 오실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년도 투자 전략 그리고 매매 계획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혁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법 다시 알려드려요. 스마트폰 유용하게 잘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QR코드 스캔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네모난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 위에 링크 나타납니다. 노란색 영어로 된 그 링크 클릭하시면요. 바로 단톡방으로 입장이 되고요. 이때 참여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7788 숫자 4자리 저희 항상 변함없이 7788로 설정해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7788 숫자 4자리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그리고 QR코드 지금 스캔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메시지 보내실 때 통신비 100원은 따로 청구가 된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 내용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전문가님 이름이 키워드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정혁 이렇게 세 글자 꼭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와 함께 참여코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고요. 참여코드 틀리지 않 고 정확하게 입장해 주시기 바래요. 네,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함께 대화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살표에 떴을 때는 홀딩, 그리고 아래칸과 위칸에 물 찼을 때 매수, 이제 뭔지 다들 아시죠? 내울매매 기법, 그리고 자세한 종목별 적용 방안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다. 그리고 딸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었다. 참 오래 많이 바꿨던 문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은요, 여러분. 요 매매 패턴 말고 주매매, 그죠? 주매매가 있었고 항매매가 있었고요. 그죠? 타매매가 있었어요. 요 세 가지를요, 원래는 전자책을 만들어갖고 사실은 판매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이제는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요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하단의 침수 구간에서 들어가요. 절대로 상승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다 해봤어요. 예, 네, 올라가는 거 다 해보고 했는데, 수익이 나면은 오케이, 좋아요. 근데 한 번,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의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을 한다. 자, 진입하고 났더니 상단에 화살표가 보여요.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라고 알려주는 거. 조금 빠졌어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갈 거예요.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해놓으면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해놓고 나서 남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어요. 가온칩스였습니다. 가온칩스 여러분들 수익권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온칩스 고점을 확인하고 단기 고점, 단기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거 추매를 딱 대입을 하고 나서 물찬 자리를 찾는 거죠? 자, 찾아보세요. 여기 나왔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5%, 7%, 10%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가다가 내 평단가 오면 던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물찬 자리가 또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서 매도한 물량만큼 재진입. 자, 보시면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그죠? 조금 기다리시면 5%, 7%, 10% 수익 나고 홀딩.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가는 거고요. 우리가 가온칩스를 다시 들어갔던 이유도 요 자리.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요, 또 나왔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갔던 종목이죠.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흥화해운 나왔어요. 흥화해운은 여러분, 흥국이 형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김웅국 씨가. 자, 흥화해운 보시면, 고점 저점 확인하고 나서 변곡이 발생되는 거 이평선 딱 확인하고 나서 물찬 자리 오케이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고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혼자 물찬 자리에선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5%, 7%, 10% 매도한 다음에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올 타이밍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지금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 내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또 한 번 물 찬다? 진입.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패턴이에요. 자, 다음 꿈비였습니다. 꿈비. 꿈비 또한 지금 현재 다수익권이실 거예요. 히든 종목으로도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관심 종목으로도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꿈비 왜 들어갔냐고요? 예. 고점, 저점 확인하고요. 아, 요 자리를 못 잡았어요. 요 자리 못 잡았어요. 요거 수익을 못 냈네. 그래, 한번 나왔어. 오케이, 째려보고 있던 거예요. 야, 너 언제 물 차나 좀 보자 했더니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5%, 7%, 10%,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했는데 한 번 물 찬 자리가 나왔던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매매 패턴으로 해서 히든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꿈비였어요. 물찬 자리만 찾아내시면 돼요. 다만 물이 한 군데에만 차 있으면 안 돼요. 두 군데가 다 차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지표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다 수익이 나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거 중에 이게 먼저라고요.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지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자, 그럼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코나아이였어요. 코나아이. 어머. 얘는요, 뭐예요? 요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야, 요거는 공부용으로라도 꼭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우, 상승이 나왔어. 멋지게 상승이 나왔어요. 하락하네. 야, 물 찬 자리 나오겠는데,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는데,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안 나오다가, 여기에서 물이 땅 차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종목이.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혼자 물찬 자리를 막 보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왔죠? 혼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맨날 누가 주는 종목 가지고만 매매하지 마시고요. 직접 투자하시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직접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매하실 줄 아셔야죠. 물론 아직은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 공부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3, 4개월 뒤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꽃피는 춘삼월 오면요.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죠. 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죠. 예. 그리고 계속 종목들 모니터링 해드리죠. 그죠?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오프라인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고수님들 만나갖고요. 홍대에서요. 아, 맛있게 술 먹었습니다. 예. 만나기도 해요. 저희 집 주소도 아세요. 그래갖고 집으로도 막 먹을 거 보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공부하세요. 분명하게 내년에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뿌듯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홀로서기 하셔야죠. 그죠? 자, 공부하실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면서 혼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끔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요.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큐어드림 방송 시간에만 열리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 저희 TV 화면 아래쪽 여기에 나가고 있는 이 커다란
QR코드 찍듯이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서 참여코드 7788이라는 점도 저희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니까요. 네 자리 숫자 7788 잘 기억하셔서 입장 완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마찬가지 같은 단톡방이기 때문에 참여코드도 마찬가지로 7788이고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보내드립니다. 들어오는 링크 클릭하시고 똑같이 참여코드 적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수익률 한번 짚어드리면요. 오늘 수익률 경신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텔레필드, LNF, 전부 경신, 고영도 수익률 기록을 세웠고 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목록에 추가가 됐네요.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 15% 솟구치면서 급등 나오고 있고요. LNF도 오늘 2차전지 흐름 좋다고 말씀드렸죠. 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또 한번 발굴해 봐야 되겠어요. 앞서 살펴봤던 폐배터리 관련주에 더해서 오늘 전문가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A프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올 한 해 매매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슈를 따라가면서 저는 매매 안 하거든요. 네, 뭐예요? 오프닝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의 흔적을 찾는다? 그렇죠.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항상 그 차트에는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슈를 준비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수상한 종목들을 찾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매매 동향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아, A프로 니네 뭐하는 회사구나. 아, 2차 전지용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핵심 업체이구나. 그랬어? 야, 너희들 611억짜리 공급 계약했어? 잘했어. 네. 저는 이거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흔적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자, 한번 볼게요. 차트의 흐름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막 지저분한 차트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수상하다 이거예요. 수상하다. 아니 이렇게까지 막 그냥 막 흔들어 제껴요. 그냥 막 꼬리랑 그냥 아주 다다리고 뭐 이거 뭐예요? 이렇게까지 막 힘들게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말이야. 요 아랫라인을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에서도 어디에서 모아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우리는 이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세력이라고 불러요. 이 세력들은 누구예요? 기관, 외인, 큰손 형님들. 이들이 세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너희들 누가 해먹고 나갔느냐 이거예요. 누가. 해먹고 나가는 적이 없죠. 자, 그랬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흔들었으니까 뭘 봤어요? 딱 재물을 한번 본 거예요. 아유, 야, 니네들 말이야 개판이었구나. 안 좋았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컨센이 어떻게 나왔어요? 흑자 전환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영업이익이 흑전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컨센은요, 그죠?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종목을 분석을 해서 같이 협의를 본 평균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낮다. 높아요. 그러면 자, 한번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을 한다? 이거요, 여러분. 엄청난 호재죠. 그죠? 인수합병 이후에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그죠? 그런데 차트의 흐름까지도 보았더니 어머, 니네들 수상한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여기에서 그래 해먹었다라고 치자. 여기에서도 해먹었다라고 칠게. 그랬는데 왜 저점을 말아 올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수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있던 물량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캔들이 떴죠. 그죠? 이러한 캔들이 뜨면 수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앞전에 물량들을요 자꾸 확인을 해요. 자꾸 확인하죠. 올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 올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 자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라인에서 이평선들이 다 몰리고 있어요. 몰리게 되면은 우리 그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끝까지 싸워라. 메칸더 뿌 이거 아시죠? 자, 이렇게 되면 가운데에 응집이 되게 되면 에너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든 아래로든 뭐예요? 그렇죠. 힘을 분산하게 돼요. 위에서 큰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략해봐야 되겠죠.
공략해 봐야 되는 종목.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 오전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너무 이쁘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해서 5일선 우리 대기 매수 공부했습니다.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우리 이거 공부했죠? 자, 5일선과 21선이 밑에 있어요. 얼마든지 분할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 바로 A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아니 우리 오늘 관심 종목에서 봤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얘네들 뭐 짝이라도 했나요? 이렇게 저점 관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상승들 계속해서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말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올립니다. 빠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 너희들 지금 다시금 월봉상에서 변곡이 생겼구나 라고 해서 요 종목 자 우리 매수 포인트 보게 되면요 폐 배터리 및 반도체 핵심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DBI텍과 공동 개발이 있어요. 그 GNA A웨이퍼라고 하는 생산을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실적 컨센이 흑자 전환으로 나왔다. 굉장히 포인트가 잡히는 종목이면서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프로 매수 포인트 이렇게 잡고요.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다날이에요, 다날. 다날 우리 수익 낸 종목이죠. 왜 또 가지고 왔느냐? 아직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매매 동향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해외 결제 거래액이 전년 대비 20배가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뭐 페이카드라든가 카드 이러한 것들 소액 결제 이러한 것들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보시면 수상해요. 아이고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냥 수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차트 매니저가 좋아하는 패턴들이에요. 왜? 올라가는 종목 저는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고점을 찍었어요. 오케이. 야 언제... 이렇게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자 보시면 23년 1월이 여기예요. 그죠? 22년 1월. 와 그러면 최소한 지금 1년 6개월 이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지겹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겹게 만들었다고. 이거 여러분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뭐 초전도체 날아가죠. 2차 전지 날아가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얘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이거 던지고 다른 거 들어가란다.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 10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드디어 추세가 바뀌었어요. 추세가 우하향을 하다가 우상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머나 너희들 흔적이 딱 남아요. 뭐가 있어요? 갭이 나왔죠. 갭. 우리 갭 공부했어요. 그죠? 위즈욕 스튜디오. 그죠? 그리고 또 꿈비. 그죠? 갭. 우리 공부하고 있죠. 자 어때요? 계속적으로 저 갭이 나와 있고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종목들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오늘 오전에 차트예요. 어머나 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 다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공부용으로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돌려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개인이 못한다니까요. 개인이 이거 조금 올리려고 하면요 만약에 주인이 이거 보낼 생각이 없잖아요. 위에서 때려요. 위에서 때립니다. 어쭈 뭘 올라와 두더지 잡기까지 때려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전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뚫어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종목 다 날이 되겠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요. 변곡점 발생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이번에 흑자 전환을 계속하는 종목 다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유튜브 몇 개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매매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함께 여러분들과 포인트 잡아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흑자 전환 중인 종목들 A프로 그리고 다날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의 관심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서 차트 매니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머니 키워드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머니 키워드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